요건 2060 슈퍼인데 네. 여수에서 직접 갖고 와서 맡겨주셨는데 칩이 불량이야. VRAM이. 네. 근데 이제 새 거는 재고가 없어 이게. 그래서 기존에 이제 GPU가 불량 난 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쪽 뭐 PCB가 전소됐거나 해가지고 폐기하는 제품에서 칩만 떼가지고 칩을 재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칩을 뗐으면 다시 붙이기 위해서는 리볼을 해줘야 돼. 네. 볼을 살려줘야지 다시 또 쓸 수 있으니까. VRAM 메모리 정도야 리볼하는 거는 뭐 한 10분도 안 걸려요. 능숙하면. 근데 GPU 같은 경우는 힘드니까 작업을 잘 안 해. GPU 같은 경우는. 단가도 안 나오고. 1시간 반 고생했는데 GPU 자체가 불량이야. 네. 그러니까 뭐 냉납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냉납 수리를 하려고 기존에 있는 볼 제거해가지고 작업을 다 했는데 GPU 칩이 불량인 경우도 있어. 희한하게. 네. 그러면 1시간 헛짓거리한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리볼을 안 하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VRAM이 냉납이야. 냉납일 수도 있고 칩 자체가 불량일 수도 있는데 냉납일 경우에는 리히팅을 하거나 뗐다가 리볼 해가지고 리워크죠. 리워크 해가지고 붙이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이제 네. 대부분 리히팅을 한단 말이지 업체에서는. 근데 가장 베스트 제대로 된 수리는 갈아야 돼 칩을. 그게 가장 깔끔하고 좋습니다. 재생하는 것도 좋지만 재생한 게 불량일 수도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던 칩이 불량일 수도 있어. 네. 그래서 칩을 교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래픽카드가 옛날 거면 2060 수리하나 1060 수리하나 이 칩셋 가지고 교체하는 건 똑같단 말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나와. 1060이나 2060이나 3060이나. 근데 값어치가 안 나와 이걸 작업을 하면. 이런 수리를 뭐 그래픽 전자제품을 수리한다 해가지고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돈 받고 일 안 하지 애초에. 그러니까 수리가 무조건 싼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픽카드가 100만원짜리다 해도 뭐 해봤자 10만원, 15만원 물품가액의 10%, 20%도 안 받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뭐 이제 뭐 제품의 물품가액의 퍼센트로 해가지고 수리비를 받으면 우리도 좋지. 근데 그러질 않는다고. 네. 어찌됐단 우리에 들어온 거면 비용 말씀드리고 수리 가능해가지고 고쳐 쓰는 게 가장 좋죠. 비용이 적게 나오는 게 자체가 좋은 거니까. 그래서 칩은 이건 재생 칩이고 지금 칩은 재생이 끝났고 기존 칩 제거해가지고 교체하겠습니다. 네. 맨날 밥 먹고 이게 옛날에 그래픽카드 한창 비트코인 날릴 때 이거 하루에 막 3, 400장씩 수리는 오바고 하루에 한 2, 30장 정도씩은 수리했지. 창고에 막 그래픽카드 막 쌓여있고 막 미친듯이 수리할 때니까. 최고 당시에는 VRAM이 많이 죽었을까요? VRAM도 VRAM인데 전원부 쪽 문제 있는 경우도 많고 GPU도 문제 있는 경우가 많고 점검을 해봐야죠. 네, 근데 그죠. 이제 대부분 이제 최고 눌렸던 게 똑같은 모델이면 대부분 거의 고질 증상으로 똑같은 부분이 불량인 경우가 많죠. 고질로 대부분 많이 들어오지. 마킹을 빼먹었네 이놈들. 이게 칩이 1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표시가 작게 있어. 1번 핀이 여기입니다 이러고 여기가 1번 핀이 이쪽입니다 하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얘는 없지. 그럼 지금 이쪽인 거야. 여기가 1번 핀이잖아. 이게 역으로 돼 있거든. 네. 그래서 칩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A 채널, B, C, D 이렇게 가는데 A 채널도 1, 2, A0, A1, B1, B2, B0, C0, C1, 네. D0, D1 이렇게 가요. 아, D0, D1 이렇게 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1, 2, 3, 4, 5, 6 이렇게 안 센다고. 네. 이렇게 센다고. 채널도 1채널, 2채널, 3채널, 4채널 이렇게 묶여있고 보면 여기 칩 안에도 지금 플럭스 자국 같은 게 보이거든. 네. 그러니까 리히팅 하지 않았나 싶어. GPU 쪽에. 그러니까 다른 데서 수리가 한번 된 것 같기도 하고. 칩 불량이 아니었고 네.
GPU랑 메모리랑 통신 분량이었는데 이 VRAM 칩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GPU 쪽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그거 잡아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네. 간단하게 VRAM 테스트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켜가지고 드라이브 잡고 뭐 3D 마크 같은 거 한번 돌려봐야겠죠. 지금 RTX 2060 슈퍼 잘 잡히고 팬도 지금 맥스 1167까지 돌았다는 거면 팬이 돌았다는 거죠. 온도가 네, 봤어요. 네, 낮기 때문에 지금 제로 팬으로 팬 꺼져 있고 점수 잘 나오고. 이게 우리가 사설 업체인데도 사실대로 말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왜 그러실까? 그 심리가 뭐 몰라. 혼내는 것도 아닌데. 이 봐봐, 다 조졌잖아. 여기 봐봐, 칩 여기도 조지고 뒤에 다 젖었잖아. 그럼 100% 이거 그 지금 봐봐, 이거 다 들어갔잖아 물 안쪽으로. 그럼 이 뒤에 열어보면 더 처참할 거라고. 이물질 얼만큼 들어간 거 보이지? 이 물자국 있잖아. 네네네. 그럼 이 뒤로는 안 흘러갔을까? 그럴 리가 없죠. 배터리 쪽도 지금 봐봐, 침수돼가지고 초록색 보이지? 네. 커넥터도 다 죽었어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침수되면 끄고 그냥 갖고 와야 되는데 켜버리면 더 문제인 거죠. 그렇지. 배터리 바로 빼고 이 CMOS 배터리 3V짜리 2031 건전지나 그런 2016 이런 건전지도 바로 빼줘야 돼. 전압이 흐르면 이게 다 납기로 되어 있고 플럭스 들어가 있고 있다 보니까 전기만 안 들어가면 다 방수 처리가 되어 있어. 이거 물 청소해도 돼, 전압만 안 들어가 있으면. 근데 전기가 들어가는 순간 산화가 일어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전기로 전사하는 전기로 그 코팅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 니켈. 이 니켈을 이 용액 안에다가 이온화를 시켜. 그다음에 전기를 꽂아 가지고 이런 쇠땡이 같은 거 니켈 도금할 때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아무튼 어찌 됐던 전자제품은 이게 다 방수 처리가 되어 있다 생각하면 돼. 전기만 안 흐르면 부식되진 않아. 근데 조금이라도 소량의 전류라도 흐르면 쇼트가 나거나 이러면 바로 부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수가 되면 무조건 셧다운 시킨 다음에 배터리 빼가지고 내부 건조 정확하게 시킨 다음에 다시 꽂으면 정상적으로 다 될 거고, 간혹 이제 자기가 직접 말린다고 해서 배터리도 제거 안 하고 여기다가 헤어드라이기 뿌리면 대부분 이 쿨러 부분, 발열이 나는 부분하고 가까운 송풍구 부분이 전원부가 많이 밀집되어 있어. 네. 다 그냥 파티가 나는 거지. 그래서 절대 그냥 업체에 2만원, 3만원 그냥 세척비용 줄 생각하고 그냥 맡기는 게 가장 좋아. 침수가 안 되어 있어도 땡큐야. 모르잖아.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 연기매 저희가 세척해드렸고 침수한 적은 없습니다. 예,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어차피 뜯는 김에 다 뜯어야 되니까 써멀도 제도할 겸 겸사겸사거든. 요거는 액정 분량까지 확인했습니다. 일단 오버홀 해가지고 패널 한번 교체해서 패널 분량인지 한번 더 체크해야겠죠. 아니, 보통 노트북 수명은 보통 몇 년 정도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이게 정답이긴 한데 어떻게 열 관리하냐에 따라 다르고 어느 제조사냐에 따라 다르고. 떼지는 양면 테이프인데 얇은 걸로 마감이 되어 있어. 레노버 리전 5 프로 16AC H 6 모델. 이거는 패널 분량 확인돼가지고 패널은 발주 넣었습니다. 이렇게 화면 안 들어오는데 뭐 키보드는 들어온다 이러면 뭐 외부 출력으로 해보거나 뭐 액정 바꿔보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모르면 컴퓨터 가게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칩을 교체하는 게 깔끔하다고 하셨는데 재생칩을 사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재생칩으로 쓴 이유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많이 사잖아. 네. 칩 단가가 안 나와. 새 거가 얼마냐면 보면 DDR6 메모리 같은 경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거 같은데 새 거가 만 원씩 한다고. 근데 이게 재생품일 수도 있어. 100% 테스트 했다는데 지네들이 그래픽카드 하도 많은 거 떼가지고 리벌해가지고 판매한다고. 지금 1060 VRAM 불량이야. 그때처럼 10만원입니다 하면 중고 사는 게 더 싸. 근데 램 하나 불량인데 그러면 3만원, 4만원, 5만원 이렇게 받는단 말이야. 3만원, 뭐 많게는 5, 6만원 받아. VRAM 불량일 경우. 그럴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야 돼? 재생칩 써가지고 단가 조금이라도 줄여가지고 공임비다. 대부분 다 공임비란 말이야. 그럼 부품값은 낮춰야지. 그래야지 수리할 값어치가 있는 거야. 뭐 또 궁금한 거 있어? 아, 그 영상 마지막에 결국 GPU 쪽 불량이었는데 램 재생램으로 리볼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칩이 불량이라고 나오지만 칩하고 GPU랑 통신을 하는데 이게 VRAM이 불량일 가능성이 80%가 넘어. 램 자체가 불량일 가능성이 80%가 넘기 때문에 램을 먼저 교체해보고 동일하다고 하면 GPU인 거지. 네. 그래서 먼저 의심되는 게, 왜냐면 VRAM, 그러니까 메모리가 세, 뭐 A, B, C 있으면 A0102, B0, B1, C0, B1, 아 C1 이렇게 나온다고. C0, C1 이렇게 해갖고 총 6개의 메모리가 있다고 치면 만약에 뭐 A, B, C 뭐 다양하게 A, B, C 채널에서 다양하게 메모리가 불량이 나오면 대부분 그러니까 GPU 쪽 냉납이거나 GPU 쪽 불량일 가능성이 높은데 하나만 불량일 경우에는 대부분 냉납보다는 칩 자체의 불량이거나 칩 자체의 냉납일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칩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번에 수리했던 것 같은 경우는 칩에 문제가 없고 GPU에 문제가 있었어. 근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해보려면 하나씩 체크해보는 수밖에 없어. 네.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네. 그 저번에 수리했던 거는 VRAM을 교체는 했는데도 동일하기 때문에 GPU 쪽 냉납이었기 때문에 GPU 쪽을 잡았던 거고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오케이. 가면 되냐? 네.